보이죠? 경계 좀 바꿀게요. 잘 보이죠? 자,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이제야 먹네. 대전 롯데백화점 가깝죠. 용문이랑 가깝지. 이거 탕수육 세트 11,000원. 다들 점심은 드셨습니까? 여기 짜장면이. 야, 빨리 오네, 근데. 일단 탕수육 좀 뜯을게요. 잘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미니 탕수육인데, 세트면은 좀 저렴하게 오더라. 효준님 어서오세요. 야, 근데 탕수육 하나에 짜장면 하나인데 15,000원이면 되게 비싼거 아니야? 트위치도 켰습니다. 트위치 그 어제부터 켰어요. 한번 렉은 없더라. 그 4개 키는데 4대강 빌드 탔지. 야, 맛있겠다. 유튜브랑 트위치랑 그 하나는 카카오예요. 묘짜리님 어서 오세요. 야, 근데 배달 진짜 빨리 온다. 아이고. 형들은 탕수육은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탕수육부터 먹어야겠다. 여기 다 찍먹이에요? 대전 사니까 대전에 있지. 야, 찍먹분들 많으시네. 찍먹분들 많. 성현이 이거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부먹이에요. 이거 부어버릴게요. 부어버립니다. 짜장면이 너무 뭉쳐있는데? 근데 저는 그냥 다 먹어요. 찍어 먹기도 하고 부어 먹기도 하고. 그 찍어 먹으면은 이제 좀 바삭한 게 있잖아요. 찍어 먹을 땐 그게 좋더라. 차돈이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윤중령 운전기사로 뽑았죠. 이제 그
같은 대전 살잖아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운전기사를 뽑은 건데 혹시 압니까? 윤중형이 뭐 그 팀배틀에서 잘할지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잘하면 이제 한 방이 있는 형이니까 뽑았죠. 근데 우리 팀도 강력해요. 저 한 명은 홍구인데 홍구 요새 온라인에서 잘하잖아요. 이제 집에서 잘하잖아요. 뭐 오프라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집에서는 검증이 뭐 된 거니까 진짜 뭐 전력 자체는 강하죠. 강한데 한번 홍구를 뽑은 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최악의 한 수가 될지 진짜 양날의 검이거든요. 인류 어서 와라. 야, 팀배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또 홍구가 요새 뭐 저거 황제라는 별명이 생겼더만. 좀 어? 황제에 걸맞는 경기력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방송에서 팀 짜서 이제 그 저번 시즌에 다방 팀 배틀 한 것처럼 똑같이 할걸요? 저그 황제인 이유가 뭔데요? 근데 그게 왜 황제라는 말이 왜 나온 거야? 팀플 모르겠어. 그 자세한 룰은 잘 몰라요, 저도. 아산 가깝지 않나? 대전이랑? 홍구가 천안 아산이잖아. 아니, 동우가 너 내가, 어? 오랜만에 짜장면 먹는데 그거도 못 먹냐? 아니, 좀 이제 살면서 좀 짜장면 먹고 싶어서 먹겠다는데, 어? 그거 가지고 뭐, 아, 진짜 너무하네. 성현이 요새 방송 열심히 했는데 좀 먹어도 되잖아. 예전에 현역대 연습할 때는 진짜 하루에 한 12시간 했어요. 밥만 먹고 진짜 밥 먹고 연습하고 자고 그게 하루 일상이었어요. 진짜 아디다스 어서 와라. 진짜 뭐 거의 기계였죠. 진짜 하루에 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적어도 한 3, 40게임은 했거든요. 테란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게임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근데도 이제 한 3, 40게임 했어요, 하루에. 현역 때 그 노란 머리는 왜 한 거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코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소심해가지고 이제 뭐 소심한 성격을 바꾸고자 좀 파격적으로 염색한 건데 더 소심해졌죠. 밖에도 진짜 밖에를 못 나갔어요. 밖에 후드랑 뭐 모자 다 뒤집어 쓰고 나가고 나갈 때 그러고 한 달 만에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염색했는데 와 지옥이었지. 그 한 달은 지옥이었지. 뭐 인터넷에 사진 있거든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근데 뭐 성격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전에는 많이 소심했는데 지금도 뭐 소심하긴 한데 많이 나아진 거지. 아, 유튜브 후원이요. 그 채팅창 밑에 뭐 달러 표시 돼 있지 않나요? 그거 누르면은 될걸요, 아마. 그때 노란색으로 염색한 게 맞다. 그 한창 GD가 이제 염색하고 하트브레이크 할 때거든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딱그 비슷한 시기에 딱 그렇게 염색하는데 솔직히 비교되잖아요. GD랑 나랑 비교되잖아. 그래서 와,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았지. 따라한다고 욕먹고 누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아, 대준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염색 잘안 해요, 저는. 뭐 해봤자 갈색? 좀 튀는 거는 잘안 하지. 눈은 라섹했어요, 그 게이머 생활 끝나고. 이거 채팅창 다 합쳐진 거죠. 캠 상태, 캠 원래 좋아요. 그 트위치랑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카카오 이렇게 켰어요. 아, 밀리언이 어서 와라. 근데 뭐 컴퓨터 많이 하다 보면 눈 나빠지지 않나?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게임 많이 해가지고 뭐 스타 말고 여러 가지 게임 많이 했는데. 뭐, 그래서 눈이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다른 게임은 일단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난 스타부터 하고 좀, 이제 뭐,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동시송출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이제, 카카오나 유튜브나 뭐, 자리 잡았을 때, 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스타 열심히 하고. 컴퓨터 원래 그 투컴 쓰려고 샀거든요. 하나 더 샀거든요. 컴퓨터 하나로도 잘 돌아가더라. 그 모니터는 원래 두개 썼고, 그래서 그냥 지금 컴퓨터 하나로 방송해요. 투컴보다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그 투컴 하면은 채팅창을 못 봐요. 그 모니터 하나에 그 게임화면밖에 안 나오니까 채팅창 보려면은 또 고개 돌려야 되는데 게임하면서 못하겠더라, 나는. 그래서 그냥 원컴이 괜찮은 것 같아. 아, 러쉬님 어서오세요. 성심당이랑 가깝지. 그, 대전역에 있거든요. 대전역이랑 한 4정거장? 형들. 탕수육은 찍먹이지. 부먹은 진짜 미개한 짓이에요. 찍어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마이크요? 마이크 얼마지? 5만 원짜리인가 그럴걸? 부먹분들 부들부들 하시죠? 안 쓰는 컴퓨터요? 저 컴퓨터 팔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쓰려고요. 트위치 방송 안 뜬다고요?
그 트위치는 그 설정하는 방법이 어렵더라. 그 어제 좀 만져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카카오나 뭐 유튜브에 비해서 되게 어렵던데. 저 혼자 살죠. 이게 짜장면이 그막침 많이 흘리면 먹을 때침 많이 흘리면 물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이거 짜장면 탕수육 세트예요. 11,000원 합쳐서. 아프리카는 일반 BJ라서 이제 60%고 유튜브는 70%. 카카오도 70%. 이렇게 봤죠? 야, 저 외국인분 아니야? 저거 뭐예요? 설마 외국인분은 이 짜장면을 모르는 건가? 이 맛있는 짜장면을 오늘 한 7, 8시간 잤죠? 홍구 뭐 태경이 형한테 팀리그 그 멤버 제의 받았다고. 설마 여러분들 홍구가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겠습니까? 홍구가 이제 팀배틀 멤버로 저한테 먼저 그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뽑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뽑았는데, 설마 원래 박쥐 같은 놈이긴 하지만 설마 그러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 올드의 향수님 어서 오세요. 홍구 이제 실제로 보면은 저 깜짝깜짝 놀라요. 자꾸 이제 홍구가 성현이 형 이렇게 하는데 좀 이제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형이 맞나 싶기도 하고, 얼굴로 따지면은 진짜 홍구가 완전 큰형님이시거든요. 아무튼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사진님 아이고,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사신님께서 119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고, 오랜만이시네요. 아이고, 사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거의 삼촌 뻘이지. 얼굴로만 치면은. 홍구가 그리고 키도 크고 이제 덩치도 커요. 나는 좀 무섭더라. 형들, 근데 나는 요새 저 밥을 먹을 때 뭔가 많이 안 들어가더라. 먹는 양이 줄었나 봐요. 지금도 좀 배부르고. 왜 그러지? 저 키는 183입니다, 여러분들. 그 직관 오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꽤 커요. 그래, 호수 어서 와라. 윤중형이 저랑 비슷하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윤중형은 170안 넘잖아요. 저는
아,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윤중이 형 너무 작아요. 아담해요. 여기 저랑 솔직히 170안 넘는데 윤중이 형이랑 말 별로 섞고 싶지 않아요. 비슷하다고?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장현성님 후원 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현성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아이고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진짜 이제 동시송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막 유튜브나 이제 막 카카오에서 이제 터지면 뭔가 기분이 더 좋더라. 저랑 같이 땅딸부 라 아니 근데 자기가 땅딸부인데 왜 나까지 묶어? 저는 근데 살면서 뭐 땅딸부라는 소리는 안 들어봤거든요? 아니 왜 같이 묶는지 난 모르겠네. 아, 아프리카에서 터지는 풍이 감흥이 없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형들, 배부르다. 진짜 아 요새 미식에서 원래 좀 잘 먹거든요. 한동안 잘 먹었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진짜 무슨 음식을 먹던 잘 안 들어가던데. 야, 이게 탕수육도 맛있어요. 뭔가 좀 찹쌀도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야. 되게 쫀득쫀득해요. 아 야레 야레 어서 와라. 아 강희문이요. 그 강희문이는 제 아프리카 방송국에 그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문의 주시면은 이제 강의 구성이랑 구매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람을 만나자고. 성현이는 진짜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진짜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방송 켰죠.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얘기 소통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만으로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제 마음 아시죠? 저 잠 진짜 많아요. 저는 적어도 8시간은 자야 돼요. 못 자면은 진짜 억지로 채워서 자지 나는. 나 잠을 못 자면은 일단은 그 게임이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이제 방송할 때는 좀 푹 자려고 하죠. 컨디션이 중요해, 뭐든지. 대회전 날에, 뭐, 예전에, 그 이제 현역 때 이제 막,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막 이제 전날에, 그 대회 전날에 긴장도 많이 하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긴장을 많이 하면은 그 밥이 안 넘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헛구역질하고. 그때 막 그랬거든요. 긴장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밥 잘 넘어가고 그냥 뭐
긴장은 되는데 뭐 완전 심하게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긴장을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회 준비할 때 이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또 많이 하면은 독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이 하면 이제 또 이겨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게 또 이제 대회 때 제 경기력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하는 것도 좋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보성이 형 그 시즌2 때 되게 부담 없이 했잖아. 그게 진짜 그 부담 없는 마음가짐 자체가 진짜 되게 좋은 거예요. 게이머 입장에서. 게임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 그래서 진짜 뭐 성적도 잘 나온 거고. 대회 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안 돼요. 이번에도 뭐 그냥 영어랑 할 때는 부담은 없었지. 어차피 뭐 제가 저도 잃을 건 없으니까요. 이기면은 뭐 대박이지만 좀 허무하게 지긴 했지. 8강보다 16강 할 때 좀 긴장 많이 했어. 그때 그 뭐냐 JD 형님이랑 할 때 그때 좀 긴장 많이 했었지. 진짜 형들 성현이 이번에 대진 너무 빡센 거 아니냐. 예전부터 항상 빡센 거 같아. 대진이 리그 대진이 좀 편하게 올라가고 싶어요. 운동이요? 운동은 잘 안 해요. 그 뭐 근육 운동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운동이라고 해봤자 뭐 그냥 조깅?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아니 저는 게임할 때 손 안 떨어요. 그 손 떠는 거는 완전 옛날이지. 그 옛날에 이제 현역 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 습세기 어서 와라. 돈 써야 한다. 너도 돈 좀 써라 하마야. 어? 언제까지 건빵 하려 그래. 돈 좀 써. 팬갈 좀 하자. 귀뀨는 사면서 팬가입은 안 해? 지금 먹는 게 첫끼예요. 점심이죠? 야, 이거 탕수육은 또 많이 남았는데? 육만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팬가팜 키읔키읔. 아이고 팬가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팀배틀 하죠. 그 결승이 6월 4일날 하잖아요. 그거 끝나면은 공지 나올걸요 아마? 형균이 형이랑 어떤 점이 비슷한데요? 콩잉콩잉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콩잉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 뭐 홍구랑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최근에 이제 홍구가 리그 진행해가지고 할 시간이 없었는데 간만에 오늘 했으면 좋겠네. 근데 오늘은 또 그 7시에 종족 최강전 있고 그 뭐 오늘 클랜전도 있더만 네옥스 대 백금 클랜 있어가지고 뭐 오늘도 시간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술을 잘안 마셔요, 근데. 폭주할 일이 없어요. 오버워치. 오버워치, 그냥 잠깐 해봤어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 어지럽고. 아이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렵더라. 홍구,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 다방 팀배틀. 엠커는 이제 뭐냐면 이제 어느 각도에서든 이제 돌아서 쏠 수 있죠. 상대 유닛을 M 찍고 바로 우클릭해서 대신에 좀 이제 그 클릭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M컨이 제일 어렵고, 피커는 이제 옆구리에서 쏘는 거, 이제 막 어느 각도든 잘 쏘는 건 아니고,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 피커는 이제 반응이, 그 쏘는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피컨 쓰는 거고, 어택컨은 전 안 써요. M컨 쓰지. 아이고, 헬로. 야, 외국인 분들이 계셔, 그 유튜브에. 와, 배 터지겠다. 짜장면 시켰는데 국물이 많아졌다. 할 거 없으면은 성현이랑 함께 하시죠. 오늘 성현이 이제 방송 오지게 하거든요. 탕수육 남은 거 이따가 저녁에 먹어야지. 이거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깝잖아. 저 진짜 아껴 먹어야 돼요. 요새 밥이 안 들어간다. 오늘 나는 게임 해야지. 그 뭐냐, 클린전은 우승했잖아요. 무클레. 이따가 먹어야겠다. 근데 요새 진짜 날씨가 덥더라. 밖에 나가면은 최근에 갑자기 더워지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진짜 그 나갔는데 그 뜨겁더라. 밖이 뜨겁더라. 저 혼자 살죠. 아, 그리고 결승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러면 저는 진짜 더운 거보다 추운 게 차라리 나아요. 더운 거는 좀 이제 땀이 많이 나면은 찝찝하잖아요. 나는 그런 게 제일 싫더라.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되고, 하루에 매일매일. 차라리 추운 게 낫지. 다 먹은 것 같아요. 배부르다. 못 먹겠다. 귀엽다고요? 귀여우면은 팬가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추운 것도 싫은데 굳이 따지자면은 그런 거지. 야, 제일 좋은 날씨는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이 제일 좋아. 이제 딱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이지. 형들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푸릉이님 어서오세요. 탕수육 이따가 저녁에 먹든가 할게요. 지금은 너무 배부르다. 정리 좀 할게요.